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태풍이 곧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늘이 많이 우중충해요. 그리고 양평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춥다 소리가 나올 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은 소파 없는 거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버렸던 게 소파였어요. 4인용 소파였는데 그 소파를 버릴 때 불편하면 어쩌나, 너무 과감한 선택 아닌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공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큰 가구를 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실 가구의 큰 부피를 차지하는 그 소파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소파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희 거실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소파 없이 불편하지 않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거실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소파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소파를 빼고 이렇게 약서랍과 원래 식탁 의자로 쓰던 의자거든요. 그 의자를 소파 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렇게 커피를 놓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남편과 와인 한 잔씩 할 때 안주 종류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맞은편에 TV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는 편이고요. 지금 셜록과 다오리가 앉아있는 이게 밑에 토퍼가 깔리고 전기장판을 그 위에 깔고 지금 매트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소파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소파가 앉아있는 용도로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주로 이렇게 누워서 TV 보는 용도? 엎드려서 뭐 핸드폰 보는 용도, 그런 용도로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 자리를 그 소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딸들도 둘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동물과 함께 사람이 누워서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흥겹게 사용하고 있어요. 안 쓸 때는 개켜서 올려놓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저렇게 이불을 덮고 한숨 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동물들이 소파 없는 걸 조금 불편해해요. 사람보다도. 그래서 셜록 같은 경우는 저 안마 의자를 자기 자립을 정해서 놀다가 보면 저 안마 의자 가서 혼자 앉아있곤 합니다. 잠도 자고 저 위에서. 아우라, 그거 엄마 슬리퍼인데. 양평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춥다 소리가 나올 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날이 엄청 흐린데 이런 날씨는 약간 서늘하다 싶을 만큼 이 바닥이 차게 느껴져요. 그럴 때 이렇게 전기장판, 한겨울에는 이 전기장판은 이제 손님용으로 빼놓고 온수매트를 깔고 아예 그냥 깔아놓고 생활을 하거든요. 쇼파가 있을 때도 이거 필요했었어요. 동물들이랑 함께 쇼파에 있기는 4인용 쇼파도 좁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동물들과 함께 뒹굴뒹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빨아요. 그리고 건조기로 해서 털을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이 쇼파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다기보다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의자에 앉고 누워있기 좋아하고 엎드려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 공간에 있고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쇼파가 없으면 일단 거실이 진짜 넓어 보이죠. 그 점이 가장 좋고 그리고 또 안마의자와 쇼파가 나란히 있으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희는 특히나 4인용 쇼파였기 때문에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거의 5인용, 6인용 자리가 되는 거니까 거실이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어져서 동물들도 뛰어놀고 반려견들이 마당으로 나가면 고양이들이 와서 우다다를 하고 그럴 만큼 저희 동물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아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휑하다는 느낌보다는 깔끔하다는 느낌이 더 있다는 게 저희 가족들의 자평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을 경우 집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쇼파 없는 거실 이거는 그냥 네, 어디죠? 찜질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베개인데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누울 경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등받침으로도 쓰고 해서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식과 입식이 겸해지는 거실이 된 거예요. 테이블이 없으면 또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좀 불편하고 그럴 텐데 이걸 테이블을 사용하니까 그런 것도 보완이 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파 없는 거실에 대해서 우리 다울이 누워있는 거야. 아구 예뻐. 우리 효도 아구 예뻐. 셜록 뭔가죠? 보라색고 보라색고? 타이어 말고 보라색고 여기 있는데 셜록 날이 추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제가 수면 양말을 신기 시작했다는 걸로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옷 같은 경우는 딸들 옷장에서 찾아낸 건데 딸들이 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복 같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미아의 한복 입은 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셜록 보라색봉 어디 있어? 보라색봉 어딨지? 보라색봉이 어딨을까? 어딨어 보라색봉? 어딨지? 보라색봉이 어딨지? 오 보라색봉이 없네. 보라고 이건 타이어인데? 타이어 말고 보라색봉 주세요. 보라색봉 주세요. 이거 말고 타이어 주세요. 아니 보라색봉 주세요.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거실에서 놉니다. 넓어진 거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올려. 옳지. 받을래? 고마워. 이렇게 동물들과 지내는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거실을 찍으려다 보니까 이 공간이 주로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이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네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 아가들. 이게 주방 쪽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마 의자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핸들 의자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아주 신났네요. 지금까지 소파 없는 거실, 써니네 집의 거실의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소파는 선택 품목 같아요. 필수 품목이라기보다는 소파가 있어도 또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선호도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이 사람이 4명에 동물이 8마리, 12가족이기 때문에 소파가 없는 편이 훨씬 더 거실을 넓게 쓸 수 있더라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